우리 1번 패 시작하자. 1번 패 1번 패 1번 패 1번 패 항상 부풀 염지 자 하긴 누시고 그죠? 항상 여기 무슨 잼 복사기 잼 걸리듯이 그죠? 부풀 하나씩 걸려 있어가지고 예 그죠? 자 1번 패는 결국 이제 그 보시면 제품에 이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데 탑이 그 기둥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 아랫부분을 만들 거예요.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만들 거고, 2번 팩은 보시다시피 이제 피규어랑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요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 첨탑 부분을 만들 거예요. 아마존은, 네, 가입하시고 사시면 되죠, 그죠? 네, 어떻게 사는 게, 아, 그 배송 대행 하시는 걸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배대지라고 찾으시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배대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 또 작은 우리 팩들도 처리해 주셔서 잠시 모아 주시고 그죠? 바스락 바스락 떨어지는 소리 언제나 들어도 좋게 없어요 이 소리는. 아이씨 이 문이 워낙 검다 보니까 이 검은 부품들이 시꺼먼 부품들이 완전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 이제 피겨 머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예, 점선으로 뜯을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그죠? 뜯을 수 있도록 되는데 내가 방금 손 씻고 와서 그런지 이게 미끌미끌거리네. 아이고 근데 조이드 같은 거는 더 싸게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굳이 아마존에서 사드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 또 따주시면 이게 또 우리 그 백색이 간달프 망토일텐데 아니구나 아라곤인가? 아 아라곤과 우리 백색의 망 그 백색의 간달프 그리고 이제 우리 사우론의 이 총 세 개의 망토네요 그죠? 세 개의 망토고 요 이제 배색 처리된 요 이중색으로 처리된 요게 좀 더 고급스럽죠 그죠? 당연히 이제 왕인 우리 아라곤의 망토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 그 사우론의 입 망토고 이게 이제 우리 백색의 간달프 당연하지만 백색의 간달프 망토입니다 그죠? 망토랑 머리 이제 팩도 좀 치워주시고 바로 만들어 봅시다. 와 지금 우리 선남인이 또 저렇게 중고에 이렇게 중고나라에 예, 가격을 또 저렇게 보시네. 싸게 한 듯 잘 사시는 것 같아 저분은.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또 간달프 백색 간달프도 처리해 줍시다. 백색의 간달프. 아이고 망토부터는 엮어줘야지 그죠? 또 초점을 좀 조절해 주시면 우리 또 잘 보이죠 그죠? 잘 보이죠 그죠? 스그나이 잘 보이죠 그죠? 우리 간달프 좀 아라곤 머리인 것 같고 우리 인자하신 간달프 인자하신 간달프죠 그죠? 인자하신 간달프 그죠? 일체형머리라고 이게 그 뭐지? 우리 사루만도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사루만이랑 뭐가 다르냐면 사루만은 요 앞에 이제 코스염이 해야 되죠? 요 부분이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거든? 근데 얘는 다의 흰색이야 백색의 간달프 보시면 이게 사루만이거든요? 이게 사루만인데 보시면 좀 다르죠 그죠? 수염이 좀 다르죠 그죠? 예 망토도 거의 똑같아 요 수염 바로 밑에 리본 같은 게 있나 없냐 이 차이인데 뭐 거의 똑같네요 벨트 있고 간달프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보신 제품은 그 마법사 전투에 나오는 그 사루만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간달프죠 간달프 간달프고 인스트럭션 안 남겼구나 이건. 아 우리 오리상크도 사루만은 일체형이 아니라고 작은 제품 사루만 안 사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흰 막대 부품을 꽂아주시면 간단하게 네 우리 흰색의 간달프입니다 여러분 흰색의 간달 간달프 By you fools. No. 할 때, 고 간달프.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에서 아라곤을 만들어 줍시다. 아라곤. 아, 간지납니다. 이거 봐요. 이게 그 미라 스트레스에 나오는 그흰 나무죠, 그죠? 흰 나무가 요 이제 그 몸에 프린팅돼 있습니다, 그죠? 프린팅돼 있고. 아, 간지. 이제 또 간단하게 우리 또 아라곤님을 만들어 줍시다. 아라곤은 요 배색 망토로 쓰고요. 아, 진짜 근데 아라곤은 진짜 대박이다. 졸라 멋있다, 진짜. 아이고, 뭔가 좀 더딘데? 이렇게 하셔서, 우리 아라곤. 거기다가 우리 아라곤 또 얼굴은, 우리도 이제 근엄하게 찡그리고 있는 표정, 으으 하는 표정.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다 내려놓은 듯한 초연한 표정, 그죠? 다 포기한 듯한 이 초연한 표정을 지읍시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와, 또이 프린팅이 간지나게 됐죠, 그죠? 보시면, 색깔도 이렇게 똑같고, 그죠? 아, 멋지게 이게 옷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죠, 그죠? 아, 개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라고 머리 씌워줍시다. 요렇게, 그죠? 아, 아라곤. 여기로 아라곤입니다, 아라곤. 뒤는 뭐 이렇게 망토로 돼 있고요. 그죠? 간단합니다. 머리도 차분하고요. 그죠? 그, 우리 기존에 있던 그 헬름 협곡에 나오는 그런 아라곤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뭐, 헤드나 머리는 다 똑같고, 몸통만 달라요, 몸통만. 이건 거의 스트라이더 때, 스트라이더. 스트라이더 시절 때 우리 그 아라곤이고, 그죠? 뒤를 보시면 요렇게 디프린팅 디프린팅은 없네요. 보니까 디프린팅은 색깔이 요거 그대로 있고 따로 없어. 프린팅 색깔은 뭐 현명하네.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죠? 이렇게 하셔서 총두 개의 우리 미니 피규어. 예, 어쩌면 요두개 피규어랑 이제 앞으로 나올 우리 사우론의 입 고개 요 제품이 다일지도 모르지만, 예, 우리 예, 그죠? 그게 좀 슬픈 얘기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이왕 구했으니까, 그죠? 안녕하세요, 대군이. 이왕 구했으니까 신명나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게또 이제 건물 그 암벽 부분 또 만들어 나가죠, 그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또 사우론의 입 망토니까 또 자원을 잘 챙겨주셔야죠, 그죠?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반 잡아주시고, 또 이제 검정색을 연결하는데, 요렇게, 그리고 또 2x4를 꽂아주시고요. 방송시간 더 일찍 못하냐고요? 아, 그게 좀 헤매해요. 어떤 분은 또 이제, 늦으셔서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일찍 하셔서 그래가지고, 예. 아, 10시, 와, 저분 아주 칼잠 자시는구나. 그거는, 아,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가 아마 11시에 방송을 할것 같아요. 예. 그게 좀 그래요. 아마, 더군다나 이제, 당분간은 만약에 내가 일찍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아마 늦게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아마 일찍, 더 일찍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또못 보시면,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제가 또 보시라고, 제 방이나, 아니면 또, 위드 TV,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아니면 그걸 좀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도 슬픕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그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암벽.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요 오는 거지? 색깔이 요건지 아니면 제방 24시간 해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또 틀어놔도 또 이게 그렇게 또안 보시는 분도 있어서 도움이 안 되나 싶어서 그냥 껐는데, 또 그렇게 요청하시면 또 틀어놓을게요. 예, 우리 또한 분이 제방좀 24시간 틀어놔 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예, 틀어드려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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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
이렇게 주시고 우리 암벽 항상 요 짙은 회색이 우리 암벽으로 잘 들어가죠, 그죠? 잘 들어갑니다,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24시간 들게요. 네, 우리 또 저렇게 다들 또 재방송 잘 되길 원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 정말 고맙네요. 그리고 말로만 저렇게 해주셔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말만이라도 고마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계속 경사를 쌓아주시고 우리 또 돼지 콧구멍 부품이 필요한데 요게 또 나중에 건물 이어가는 고 이제 모듈 부품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것 같지 그지? 요렇게 하셔서 안병 느낌 날? 안병 느낌 날? 네 말씀하세요. BJ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아 직업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못하고 연구 쪽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 암벽을 좀 마무리 해야지 그지? 스터드를 뭐야 이게 맞나? 좋은 직업 같다고? 예. 좋은 직업이죠. 예. 이렇게 하시고 또 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뒤쪽만 이렇게 또 이제 모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처리돼 있고 그죠? 이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아 이제 또 아름답게 우리 암벽으로 처리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저 또 우리 또 삼각타일로 처리를 해주셔야죠. 처리해주시면 아 또 스근하게 처리됩니다 그죠? 처리되고 이제 여기 위를 좀 더 처리해 주시면 자 이제 뭔가 말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방송 뭐 며칠 하지도 않았지만 말도 하면서 이렇게 조립도 하고 예, 인스트럭션도 보고 다 그게 되네 되게 신기하네 그지? 아 네 폭풍산, 무료경사, 오르상크, 통탈출, 펴, 살 것, 에, 많죠, 살 것 많죠, 그죠? 아, 칠곡 사시는구나. 제가 칠곡 많이 놀러 갔었죠. 예. 아, 라다가스트죠. 그래, 맞습니다. 그 갈색의 마법사가 라다가스트였지, 그지? 요걸 똑같이 또 만드는 것 같은데, 좌우대칭 되도록. 그걸 또 처리해보죠. 아, 똑같진 않고, 좀 다르네요. 여기는 3x3를 쓰네. 그죠? 아, 펴, 아, 그, 소환술사인가? 강렴술사 나오는 거. 그, 우리 사루만의 그 강력한 그 탄생?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시초? 이제 슬슬 기를 모으는 고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뭔지 알아? 고제품, 예, 고제품도 인기 많더라고. 그것도 사야 되는데. 아, 사올 거 많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렙블루님. 여기다가 이제, 우리 또 투바이. 뭐야? 어디 갔어? 2x6가 필요한데 또 안 보이는데 아 있다 2x6를 갖다 주시고 그죠? 아 그린공원을 뭐했고 글림공원을 아는데 예 아무튼 그 세븐밸리 쪽 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처리해 주셔야죠 주시고 우리 또 2x1 2x1이 어디갔어? 이렇게 방송시간 늘려가는거지 그지? 부품 못찾으면서 그죠? 아 영 좋지 않은 방식인데 요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여기 2x1을 마저 처리해 주시고요 오 우리 찐카이님 아 그 근처에 사세요? 네 대구 우리 만만쌤도 대구 사람인가? 네, 그리고 아, 그래? 시골에 놀 곳이 많구나 제가 그쪽은 사실 뭐 몇 번은 가봤어도 자주는 안 갔거든 그래서 잘 몰라요 네. 해주시고 이제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블랙게이트 만듭니다, 블랙게이트 네. 반제장 블랙게이트 영화에서는 포스가 썰지만 레고에서는 실망을 시키는 그 제품 예, 슬픈 제품 우리 또 회장님 오셨네요 찐카이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하시고 자 계속해서
우리 암벽을 만들어 주시죠. 암벽. 이게 그 암벽 꿈이죠. 우리 그 블랙 게이트 아래쪽에 달리는 블랙 게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죠? 또 2x4. 이게 2x1이 잘 안 보이냐, 이게? 2x1이 잘 안, 와, 여깄다. 2x1이 잘 안 보여서 차는데 좀 걸리네. 띠리리. 띠리. 이게 맞나? 요 색깔이 아닌가벼. 요 색깔이 아니라 요 사막새 요 그림 같습니다. 샌드 그린인가요 이 색깔이? 샌드 그린 색깔인가 이게? 아, 해경본부. 예, 시티는 진짜 괜찮은, 이렇게 좀 괜찮다 싶은 제품 아니면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해요, 시티 쪽을. 네. 시티가, 이게 사놓고 보니까, 예, 별론 게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그래요. 또 이게 한번 사면은 또 계속 사게 되니까 좀 자제를 해야 돼. 이렇게 하셔서 간단하게 또 암벽이 처리되고, 그죠? 또 이제 여기 돼지 콧구멍 연결하는 축이 바로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또 암벽 브릭. 아이고, 간다프가 죽었습니다. 간다프! 그리고 보자. 아이, 암벽, 느낌 있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그죠? 느낌 있습니다, 그죠? 느낌 있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게 다행히 뭐냐면, 그, 우리, 오크 대장간보다는 만드는 맛이 있다. 오크 대장간은, 요런 암벽 같은 게, 그냥 통짜 브릭으로 진짜 성의 없이, 하도 치웠잖아. 얘는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야. 예.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예. 예, 그나마 나은 거지. 절대적으로 나은 건 아니에요. 예, 깔 건 까야지, 그지? 이렇게 하셔서, 요렇게 또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 삼각 타일 브릭이 어딨냐? 있다. 예전에 우리 그 경사 있는 브릭은 다 쓴 것 같거든요? 다 쓴 것 같고, 이제 스터드만 좀 마무리 해 줍시다. 스터드만. 오, 하나 더 있네. 쏘리. 하나 더 있었어. 예, 다 하나 더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템 페인트니. 레고가 6에서 12세가 있고 12 플러스가 있고 하잖아요. 만드는 재미나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많이 돈을 비싼 걸 주실수록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우리 회장님이, 예, 또 우리 레고에 푹 빠지셔서 하나 사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만 번대 추천드립니다. 만 번대. 요렇게, 그죠? 그렇게 느낌 있죠, 그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암벽은 이제 다 처리됐네요. 이렇게 해서 암벽은 두 개가 처리됐고, 이제 오늘의 그 대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인 이제 그 우리 블랙 게이트의 첨탑의 안에 부분 기둥을 만들어 보죠, 그죠? 아, 그래도 만들면서 씁쓸한 감정은 지울 수가 없네요, 진짜. 예. 호라이즈 내일 도착요. 아, 부럽습니다. 우리 또 한 분이, 아, 또 저렇게 사셨구나. 결국 이제 또 오시네. 우리도 합동 방송 할까? 합동 방송? 같이 방송하는 거지. 저는 만들진 않고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해설을 하고, 이제 한 분은 열심히 매뉴얼대로 만드시고, 예,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여기는 또 이제 이동 가능한 연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은데. 또 이제 한 분은 아이언맨 도착이라 하시고, 아, 좋은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그죠? 해주시고, 인스트럭션이 좀 안 보여서
또 이제 다시 인스트럭션을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그럼 또 3x1을 이렇게 써주시네요. 3x1을 양쪽 기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측면에 이것도 엠보싱 블럭, 그죠? 엠보싱 블럭, 엠보싱 블럭이 또 밑바닥으로 기둥으로써 또 들어가네요, 그죠? 엠보싱 블럭 요렇게 쭉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고 이제 계속해서 4번으로 가시면 또 이제 스터드를 또 이제 타일 브릭들로 처리를 해주네요, 그죠? 어우 아 이게구나. 뭔가 잘못됐는데? 잠시만 이게 이렇게 아니라 오메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반대로 했어 반대로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입니다 그죠? 아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스터드를 마무리 해주셔야죠 그죠? 스터드를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상가 타일 부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죠? 됐어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점점 되고 있어 그래? 이렇게 하셔서 이제 또 이 윗부분을 이제 또 만들어 버리네요 그죠? 6x1 꽂아주시고 또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한 칸 1x1을 꽂아주시고 그죠? 또 반대편에는 우리 4x1 그리고 2x1 그리고 또 2x1 그죠? 이렇게 처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좀 각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게 또 결국 그 첨탑의 아래쪽에 그 기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이제 또 날카로운 경사를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 경사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 이게 또 이제 검은 탑에 우리 그리고 이제 오샹크 탑에 주로 쓰이는 요 이제 엠보싱 검정 블럭 포스가 넘치는 블럭이죠 그죠? 아 이걸 또 쓰네 나 이 블럭이 진짜 멋있더라고 아 이번에 또 새로 추가한 노래거든요 이게 아 노래 느낌 있네요 노래 빙 칙칭 뭔가 되게 무게 있으면서 되게 뭔가 뭐랄까 스타일리시하다 그치? 노래가 유튜브엔 또 이렇게 간지난 노래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저작권에 관계없는 노래들이죠 그죠? 가시면 뭐야 이게 뭐라는 거지? 여기까지 했구나 네 이제 8번 가시면 이쪽에 이제 또 써올려야지 야,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매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간지나는 요 또 부품이 들어갑니다 나름 좀 간지나죠 그죠? 요렇게 느낌이죠 그죠? 나름 뭔가 그 암흑문에 그 겉문에 그 특유의 뭔가 날카로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부품이죠 그죠? 아 간지납니다 그죠? 요거를 양쪽에 두 개씩 꽂아줍니다 요렇게 꽂으시면 이게 다 들어간 건가? 얘가 아니구나 속았다 내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잡아주죠 그죠? 잡아주고 요거를 양쪽에다가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또 이제 다른 녀석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요렇게 그죠? 아 느낌이죠 그죠? 뭔가 되게 삭막해 보이죠 그죠? 되게 거친 터프한 상남자의 성의 느낌이야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아 이제 기믹이 또 들어가나 보네요 그죠? 기믹이 이렇게
또 프레임에다가 안녕하세요 비매프님. 아이디 센스인데 비매프. 예, 그죠? 여기다가 우리 또 돼지 콧구멍 1x1 부품을 이렇게 꺼내주시면 구속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와, 이게 배경지가 파란색이라서 망정이지. 내가 만약에 배경지를 검정색으로 들고 왔으면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그죠? 그죠? 요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죠? 회전이 되고, 요거를 이렇게 꺼져주시면, 이렇게 회전 축이 완성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11번. 11번 가시면, 와, 또 이제 또 계속해서 부품이 되고, 안녕하세요, 마이 데스티니님. 데스티니. 이런 또 이제 연질, 그 이제 호평이 좀 이어졌던 부분인데, 이게 연질 부분, 이게 약간 ABS 같은 약간 고무 느낌이에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좀, 예, 생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잘 안 꽂히고 고정성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은. 예, 조심하세요. 그 녀석도 이제 꽂아 주시고, 그죠? 여기다가, 이게 뭐야? 아, 3x1이구나, 이게. 3x1. 그죠? 3x1 들어가시고, 또 다른 3x1이. 아, 이 노래도 괜찮네요. 그죠? 노래가 오늘 추가한 게 다 괜찮네. 나만 그렇게 생각 하나? 여러분은 노래 어떤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으신가? 나만 신경 쓰나? 또 저 연질 부품을 매뉴얼을 보시면 연질 부품 꽂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네. 또 이제 이거 뿔 모양 연질 부품이 있죠, 그죠? 네, 생방입니다, 생방. 네, 여러분들이 너무 녹방을 많이 받나 보구나. 항상 그 10시부터 시작해요.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미리 있어서 그 11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네. 제가 좀 어디 갔다 와야 해서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내일은. 잠시만, 이게 내가 뭐 빠뜨린 것 같은데, 그지? 여기에 돼지 콧구멍 우리 브릭이 하나 들어가네. 됐습니다. 보시면 뿔이 간지나게 꽂혀있죠, 그죠? 그죠? 뿔이 간지나게 꽂혀있습니다. 간지나게 꽂혀있고,